22번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림이 빠져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그렸습니다. 좀 잘 그리면 좋은데,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죠?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서요.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부품 ABCD 신뢰도가 모두 R로 동일하답니다. 그럴 때 시스템 신뢰도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신뢰도 문제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봤더니, 자, 전체 큰 털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봤더니 앞에 있는 큰 이렇게 덩어리 하나로 잡아주고요. 뒤에 있는 큰 덩어리 하나로 잡았더니 직렬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가 결국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형태인데 이 직렬 안에 지금 병렬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계산 형태는 뭡니까? 만약 이걸 R, 뭐 AB로 잡는다면요. 결국은 신뢰도는 A 곱하기 B인데 여기 A에 병렬 공식이 들어가고 여기 B 자리에 BD에 관련된 병렬 공식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전체가 다 지금 R이라고 했어요. R. 네, 똑같은 R이다. 자, 그러면 A에 병렬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해서 병렬이니까요. 1 마이너스 R. 다 R이라 그랬죠? 1 마이너스 R. 이 전체 덩어리 앞에 있는 지금 이 A에 관련된 이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뒤에도 똑같겠죠, 그죠? 곱하기로 연결이 되면서 뒤에도 똑같이 1-1-R 그리고 1-R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식이 완성이 됐죠,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숫자로 수치로 주어진다면 바로 대입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수학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안전 문제이기보다는, 그죠? 난도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조금 우리 산업 안전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 수치를 대입해서 바로 신뢰도 값을 구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안전 쪽에 더 맞는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난도가 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제가 지금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다가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건 당연히 맞추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그냥 난도 기준을 좀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요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적인 방법이죠. 자, 인수분해인데 1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아시죠? 1 마이너스에서 1 마이너스 R 그리고 이렇게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R이 되고요. R과 R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 두 개를 풀었는데 앞에 1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마이너스를, 이 괄호를 다시 한번 더 풀어볼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R, 그리고 플러스 R,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1-는 없어지겠다, 그죠? 1에서 1 빼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R인데, 요게 R과 R이니까 2R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에 걸 다 정리하고 나면은 요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예, 2R-R의 제곱,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2R과 2R을 곱해주면 2는 4니까 4R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R과 R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2R의 3승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마이너스 2R의 3승이 되겠고요. 다시 또 플러스 해서 R이니까 R의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R의 4승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R의 제곱을 한번 묶어내 볼까요? 좀 복잡해지죠? 자, 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4-R의 제곱이니까 2R이 남고요.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빠졌으니까 2R이 남고 그리고 플러스 R의 제곱이 빠졌으니 R의 제곱이 또 남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 뭐냐면 2-R의 제곱입니다. 2-R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십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다시 말해서 2-, 여기 보세요. 2-R의 제곱 있죠.
예를 한번 풀어보시면요. R의 제곱을 여러분들 좀 쉽도록, 그럼 이러면 되죠. E-R 곱하기 E-R인가 E-R의 제곱이겠죠. 이걸 풀면 또 똑같아요. 4, 2 곱하기 2,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니까 2R,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R의 제곱. 자, 요 내용이 보시면 요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4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플러스 R의 제곱. 결국은 뭡니까? 요 내용이 요 내용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R의 제곱이 있으니까 요것도 놓치면 안 되죠, 그죠? R의 제곱을 요 부분은 지금 빠뜨려 놨으니까, 그죠? 요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R의 제곱하고 E-R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수학적인 겁니다.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건 굉장히 쉬운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은 R의 제곱에 E-R의 제곱 하는 요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차분하게 해보시면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뭐, 난도 조절용으로 문제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가시면 알아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좀 미뤄두셔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번이었습니다. 23번. 서버 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위험 분석 기법은 했습니다. 자, 요 내용도 제가 그림이 나오질 않아서 가볍게 좀 그렸습니다. 이해하시고 교재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상 또는 구성부터 해서 정의, 구정 개발은 생산하여 배운 다음에 폐기한다 하는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시스템의 수명 주기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서에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시스템 분석 기법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 구상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 구상 단계 다음에 이제 정의 단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개발 단계 정도까지 시스템 분석 기법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상 단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최초 단계에 하는 것은 무조건 PHA라 그랬죠. 예비 사고 분석이었습니다. 그죠? PHA는 최초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최초라는 것이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는 구상 단계가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PHA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의 단계에서 주로 이제 FHA를 하게 됩니다. 이 FHA는 서버 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석해 나가는 걸 얘기한다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개발 단계가 되면요, 해줘. 예. 그리고 FMEA가 뭔지 아시죠, 그죠? 결함 형태별로 영향을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요 내용 요렇게 분석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앞으로 시험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FMEA는 사실은 정의 단계에서도 FMEA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FMEA는 전체적인 곳에 다 골고루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거는 최초 단계, 구상 단계 PHA와 정의 단계 주로 FHA 또는 FMEA도 하지만 FHA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 해조업과 HAZ도입니다. 해조업과 FMEA법을 사용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의 단계에서 해당되는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죠? 정의 단계니까 FHA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